누가 제일 밤에 연락이 안 돼요, 요섭분? 왜 제가 연락을 한다고? 왜냐면 요섭분이 원체 바른 생활로 유명하기 때문에. 아, 집 밖에 잘 안 나가는 친구라. 하면 요섭이가 연락이 잘 안 돼요. 아, 맞아요. 10시에 요즘에는... 자니까. 아, 10시에 자니까? 10시에 자니까? 그렇게 빨리 자? 저희 아버지가 8시에 주무시고 일은 3시인데 일은 3시인데 저희 아버님이 10시는 약간 그렇고 우리 애들이 10시 반 정도 자는데 10시부터 2시까지 네.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. 네. 네. 그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고요. 네. 아, 혹시 모르잖아요. 밤 10시에 자는 자봐야죠. 아이고. 자봐야죠. 밤 10시에 자는 건 네가 최초 같아. 혼자야 본전. 한번 자봐야 돼. 그러면 네. 야, 그럼 보통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? 닭보다 문제를 하는데 닭을 기전에 닭을 깨운다는 문제를 닭을 깨운다는 와 닭을 깨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. 어 진짜 감탄스러워요. 네, 와, 제가 빨리 일어나면 한 8시 9시 8시 9시 10시에 잤어요. 아니 그렇다고 진짜 제가 10시부터 자는 건 아니고요. 이제 렘수면 포함 렘수면 살짝 포함해서 10시부터 잠들기 시작하면 이제 한 12시부터는 이제 푹 자기 시작하는 거죠. 네. 결국 푹 자네. 예, 푹 자야죠. 아이돌 스케줄이 왠지 바쁘고 타이트할 줄 알았더니 아 그렇지도 않아요. 쉴 만한 사람들은 쉬고 있고요. 네.